다른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하면 또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그 입장이 돼본다 하면 이건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고민이에요? 네. 아, 눌러주세요. 고민이다. 아, 눌렀네. 고민이라면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101등을 해보십니다. 네. 자, 5, 4, 3, 2, 1,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사연이라. 띡띡. 띡띡. 대표님 이러지 마세요. 한 몇 표가 나왔을지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오, 136. 136. 126. 대표님 그래도 150명 중에 116명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안 그러도록 할게요. 직원도 이해되는 수준에서.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소개할게요. 제 고민. 네. 도련님 제발 그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제목은. 아, 그래요? 도련님 제발 그만! 오. 나오죠. 어떤 고민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아, 여기서 창민 씨가 해줄 역할이 있네요. 여기 도련님 역할 잠시 후에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앉아있어요. 도련님 때 대본 드릴게요. 네. 이거 연습하고 있어봐요. 대충? 예, 대충.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를 오늘 확 하고 여기서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시댁식권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문제 없고요. 시누이요? 시누이는 아예 없어요. 시누이는 아예 없어요. 도련님이 문제입니다. 남편의 유일한 동생인 도련님은 그 바핀인지 바콘인지 그놈의 춤에 빠져서 춤만 추고 다닙니다. 바핀. 바핀. 바핀 아시죠? 파핀, 파핀, 파핀 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핀. 빠, 빠. 오! 빠. 하나 더, 하나 더. 빠! 근데 꼭 빡을 해야 돼요? 빡 안 하고 해봐요. 아, 못하겠어요. 빡을 해야 되는구나. 진짜 예전에 학창시절에 진짜 싸울 때도 그 슉슉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슉 하면서 진짜로. 자, 도련님이 문제입니다. 그 파핀인지 팝콘인지 그놈의 춤에 빠져서 춤만 추고 다닙니다. 그렇게 쭉 10년째 쭉 10년째 춤만 추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은 없어요. 에? 나이는요, 서른하고도 한 살입니다. 아이고. 수시로 집을 나가 춤을 배운다며 서울에 올라간 뒤 돈이 떨어지면 또 연락이 오곤 하는데 이런 일이 부득이십니다. 도련님이요, 전화가 와요. 도련님이요, 전화가 와요. 저 핸드폰 값을 못 내서 핸드폰이 끊겼어요. 핸드폰 값 좀... 저 카드가 연체돼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저 카드가 연체돼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저 안 하면 안 돼요.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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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하게. 하고 나서 도련님. 도련님. 네. 또요. 또 카드 말고 또 뭐요? 저 고시원에 낼 돈이 없는데 저 100만 원만 땡겨주세요. 100만 원만 땡겨주세요. 빡빡. 저희 집과 시어머니 20년 동안 도련님 뒷바라지에 쓴 돈이 벌써 수천만 원이 적게 됩니다. 남편의 작은 월급으로 두 아이 키우면서 네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솔직히 이 도련님까지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가장 힘든 건 환갑 나이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택시 운전을 해서 도련님 뒷바라지를 하는 우리 시어머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도련님은 춤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직업은 가질 생각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결판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도련님의 춤을 보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판단해 주이소. 이렇게. 예. 야, 오늘 마침 또 동방신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파핀이 뭐예요? 파핀이라는 춤이 어떤 춤이에요? 약간 자기 일어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줘요.